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동안 네. 혁신 제품을 그때도 조금 봤으니까 네. 혁신 제품에 대해서 공부 조금 해왔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럼 혁신 제품이 뭐예요? 혁신 제품이란 새로운 기술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조달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달청이란 네. 혁신 제품이 아무리 네. 좋고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해도 그 판매 단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좀 어려워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네. 첫 바이어가 네. 돼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바이어들에게 네. 알려주고 네.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맞죠. 네. 딱. 작년에 그 혁신 제품들 모아서 경진대회 했는데 그거 아세요? 그것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네. 대회에서 네. 조달청에서 새로운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뽑아서 상을 주는 거죠. 네. 상을 주면은 앞으로도 이제 지원도 해주기도 맞아요. 하고 또 이제 한국 바이어들한테도 이제 알려줄 수도 있지만 있고.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거랍니다.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오늘도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만나러 왔죠? 네. 혁신 조달 경진 대회에서 은삼탄 루시엠이요. 루시엠이요? 네. 어떤 제품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스포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이 그럼 들어가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기 LUCM. 네, 루시엠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네.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스마트 AD라는 제품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 IoT 단말기를 이용해서 이 대량의 AD를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알림 체계랑 시스템 플랫폼을 이렇게 개발을 한 회사입니다. 그럼 기존 제품하고 어떻게 다르죠? 기존에 이제 이렇게 보관하면 AD를 이렇게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사실 물리적으로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oT 단말기가 이 AD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 제품이 이 충격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습니다. 예. 예, 보관함에서 어떤 이벤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저희 이게 통합 모니터링에서 이게 대시보드에 알람이 뜹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자한테는 이제 바로 문자로 바로 돼서 이 상태 이상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실제적으로 응급 상황 환자가 발생했다고 치고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열어보겠습니다. 네, 문을 열어보시죠. 네, 그리고 네, AD를 빨리 빼야 됩니다. 아, 이거요? 네네. AD 빼주고 네. SSL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에 응급 이벤트의 상황들이 이렇게 떠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광등이 울리면서. 아, 네네. 네, 그래서 탈착이 돼서 여기 확인을 누르면 이제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는 정상인데 AD는 탈착이 됐고 네. 응급상황 버튼은 안 눌렸고 그냥 탈착만 된 상태입니다.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와서 네. 문이 열렸다, 환자가 발생했다고 관리자한테 바로 즉각적으로 알려주고요. 추후에는 이제 소방 119 구급차한테 알려줘서 바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연계되는 게 네. 저희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와 습도인데 AD는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 보관 온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70도 이상 올라가면 녹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이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70도 이상 되면 바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것도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대표님 혁신 제품 지정되는 일에 좀 성과가 있었나요? 아, 네. 저희 구매처에서 네. 많은 문의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호응과 응원을 보태서 저희가 올해는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제품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